인생은 평타치면서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야 된다라고 더욱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참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월급이 계속 나올 수 있다. 정말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일인 거죠. 앞으로는요, 세금하고 관리비 때문에 집도 축소하게 될 겁니다.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게 우리의 세상이죠. 안분지족하며 현금으로 살면 세계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워낙 우리는 이때까지 역동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성장이 와닿지 않죠. 하지만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저성장 이제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다중채무자 600만 명이 부족한 생산 인구를 채워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영화 마스터를 보면 사기꾼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빚지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극빈증 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제가 사채꾼 우시지마를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최근에는 구해줘 시즌2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도 보면, 그 목사, 되게 세상 좋은, 사람 좋은, 이제, 사람으로 목사 놈들이 나오죠. 근데 그 목사가 무슨 짓을 합니까? 마을에 있는 사람들 보상금 전부 다 싸그리 다 들고 나릅니다.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사기 당해가지고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이제 우라통에 화병에 되게 불행해하며 살죠. 그런 모습이 드라마로만 보면 우리가 울컥하고 움찔하는데 현실에서 만나면요. 그냥 무미건조하고 아무 느낌이 없죠. 왜? 나에겐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실은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욕심내서 부자 될 생각하지 말고 거지 되거나 극빈층, 하층민이 되지 않을 각오를 내야 되겠습니다. 삶을 쉽게 생각하면 순식간에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길이 열리는 거고요. 또 나아지는 겁니다. 내 삶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해야 하며 움직여야 됩니다. 함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겪어보지 않은 일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모험 걸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영웅서사시가 아닙니다. 되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떤 계기로 급반전해가지고 되게 잘나고 되게 영웅이 되는 이런 일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만하게 돈 법니까? 아니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조심하게 살아야 되고, 신중하게 지내야 되죠. 상식적으로 사는 게 되게 힘든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 겨자씨들이 되게 많은 시대죠. 한국의 50대, 60대들 다 버려지고 허덕이며 힘들게 사는 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마음 아프죠. 부동산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일본과 같다가 아니라 일본보다 더 심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요 새롭게 각오를 다지며 지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사악한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면요.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요.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것도 줄이고 있어서 대리운전 일도 많이 줄었답니다. 모든 걸 의심해야 하고 모든 걸 확인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영끌 아니들이 전부 다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시대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부장으로 연봉 1억, 2억 받다가 퇴직하고 나오면요, 사기꾼 되는 거죠. 사기 당하는 거죠, 사기. 사기 당해서 퇴직금 다 날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밥맨하고 또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음식 배달하며 사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인맥이라는 것도 그 회사에 있을 때뿐입니다. 나오면요, 순식간에 인맥 다 달라집니다. 잘리면은 사막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거하고 같죠. 성공팔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전락하는 게 순식간이다라는 겁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지내다가 나오면요, 육체는 약하고 의지는 더 허약하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까불어대고 되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이 많이 드는 게 요즘이죠.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기대를 줄이고 더 현실적이 되어야 하고 더 단단해지고 더 신뢰할 만한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실망의 고통에 맞서는 자기만의 저항력을 갖춰야 되죠. 사이비 종교나 자기계발, 행복운동 세미나 이런데 이제 중독돼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출산도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고,
이제 삶이 이때까지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환경에 집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고 삶을 지켜야 됩니다. 비교병, 남들하고 비교하는 비교질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내하고 살아야 되고, 착실하게 살아야 되고, 가족들과 밥 먹고 같이 잘 지는 걸 정말로 고마워하며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지켜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나라가, 지금의 이 기득권들이 우리를 보통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지랄발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빚지게 만들어서 다중채무자 만들어서 투잡 쓰리자 포잡하게 만들고 또 세상 사는 게 힘드니까 술과 담배로 찌들어 살게 만들고 강원랜드 가서 도박하게 만드는 게 지금의 시대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세상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영끌한 집안의 이 아내들은요. 노래방 동미가 되고 파출부가 되고 대개 이제 궁지로 내몰리는 겁니다. 돈을 쉽게 벌면 재앙이 닥친다고 하죠. 쉽게 돈 벌면 겁먹들고 욕심이 들어서 파멸로 추락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이들이 하층 비정규직이 되고 계약직이 되고 대개 이제 힘든 처지에 내몰리게 될 겁니다. 그것조차도 감지덕지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사한다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말려야 된다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음식점, 체인점, 프랜차이즈는 안 된답니다. 현대에 퇴직하고 나와서 몇달 쉬다가 심심하니까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매덕 들고 프랜차이즈 음식점 하다가 순식간에 말아먹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세상을 견디고 지키고 이겨내는 법은 뭡니까? 꾸준한 인내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생각하며 지내야 되겠습니까? 생각보다 살아가는 삶이 지루하고 뻔하고 재미없다라는 것. 그걸 불행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내가 의미를 찾고 내가 오래오래 견디고 지속하고 살아가겠다라는 각오로 지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는 게 쉽지 않죠. 인내심을 가진다?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화려하고 재미있고 다채롭고 다이나믹하기를 바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돈 버는데 재미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돈 버는 건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입니다. 때로는 매우 힘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부로 유행을 바라고 즐거움을 바라고 재미를 바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게 삶을 지키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